이제 몇 가지 이제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제 식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지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작가님께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아, 이런 식품들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예, 있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탕후루. 아시죠? 네. 탕후루라는 제품. 예. 이런 식품이 인기를 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뻔하잖아요. 설탕, 밀렵 같은 정제된 네. 범벅이에요. 과일이 있다고요? 과일? 그 과일은 저는 모독하는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자주 먹게 되면은 당대사 시스템의 혼선을 초래해가지고 네. 그 인슐린 저항에 빠질 수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오고 뭐 비만해지고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당뇨병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성지방 함량이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방간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또 크게 또 다른 질병을 또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탕후루라는 제품 아이들한테 주지 말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편의점 도시락 있죠. 예, 이것도 사실 저는 이런 식품이 인기인 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예, 간편해서 좋긴 하지만은 건강 좀 생각해야죠. 예, 도시락에 들어있는 밥 이게 쉽게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하는데 대개 보면은 유지 있죠, 유지 기름 그거를 밥 안에다 묻혀요. 예, 그러면 이제 유지가 덜 진행되거든요. 아 저기 노화가 전분의 노화가 덜 진행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름 이러다 보니까 의외로 이 편의점 도시락이 고지방 식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첨가물들 많이 사용되죠, 당연히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인공조미료 사용되고 뭐 변성전분 같은 거 제품에 따라서 색소, 뭐 감미료 같은 것도 사용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편의점 도시락도 저는 요주의 식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세 번째로 요즘 이제 배달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 밀키트가 아주 인기죠. 밀키트.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고도 그러는데 이 밀키트 제품에도 식품 첨가물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첨가물 문제 말고 식문화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 이 밀키트가 우리 가정의 부엌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어떤 집에 가보면 부엌에 식칼과 도마가 없어요. 싱크대가 폐쇄되어 있어요. 요리를 안 하니까, 그쵸.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하나만 달랑 있어요. 이런 게 바로 현대병을 부르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치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치킨. 이게 식생활이 엄격한 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 튀김식품 일절 안 먹어요. 잘 알거든요. 해롭다는 걸. 그 튀김식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지방 식품이죠. 그 고칼로리가 되겠죠. 예? 그리고 튀기는 과정에서 되게 높은 온도로 튀기다 보니까 뭐 트랜스지방산,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해로물질들이 예?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이 치킨에도 말이죠. 의외로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그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그 첨가물이 써 있는 영양 정보표를 보면서 한번 작가님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실제 보여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예. 이제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콜릿. 그렇죠. 초콜릿 싫어하는 사람 없죠. 예. 초콜릿에는 대체 어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초콜릿에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원료를 썼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라벨을 잘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라벨을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중에 유명 초콜릿 제품의 라벨입니다. 예. 원료 표시라는 부분이죠. 사용되는 원료들, 첨가물들 쭉 써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코아 메스와 코코아 버터입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 열매를 가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원료예요, 굉장히. 여기서 특히 이제 주목하셔야 될게 코코아 버터예요. 이게 이제 카카오 열매에 들어있는 천연 유지인데, 초콜릿을 초콜릿답게 해주고, 초콜릿의 항산화력을 완성시켜주는 아주 좋은 유지입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요. 그래서 시중에 일반 초콜릿 제품에는 이걸 잘안 써요. 안 쓰고 대신 정제각 유지를 씁니다. 그거를 업계에서는 대형 버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정제각 유지로 만들다 보니까
물론 값이 싸죠. 값이 싼데 좋은 기름이 아닙니다. 해롭게 작용해요. 우리 몸에서. 예? 정제가군유지가 여기 지금 세 가지나 사용됐어요. 보실까요? 네. 가군유지 1, 네. 2, 3. 그죠? 네. 세 가지나 들어있죠. 네. 예? 이건 이제 나쁜 유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은, 밑에, 맨 밑에, 네. 레시친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거 조금 생소한 이름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유화제입니다. 유화제. 다른 말로 대두인지질이라고도 그래요. 네. 이제 콩으로 만든 건데 그 민감성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향료. 향료는 잘 아시죠?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섞어놓은 겁니다. 네. 네. 이 여기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에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물질들이 꽤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거, 초콜릿에서 맨 위에 나와 있는 설탕, 네. 그죠? 이게 백설탕, 이 정제 설탕이 문제죠. 예? 이게 설탕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죠. 네. 예. 보시면은 코코아 메스와 버터 말고는 다 해로운 물질들 아닙니까? 해로운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됐죠. 그래서 이런 초콜릿은 좋은 초콜릿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초콜릿도 좋은 게 있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코코아 버터와 코코아 메스가 똑같이 사용됐죠? 근데 다른 원료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네. 이 좋은 원료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향료. 향료가 안 보이죠? 네. 향료 안 썼어요. 대신 바닐라 분말을 썼습니다. 이 바닐라 분말은 자연 소재예요. 그건 좋은 물질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탕은 무엇 썼나? 설탕도 백설탕이 아니에요. 예? 유기농 설탕. 누런 세상 유기농 설탕에는 자연 물질이 일정량 남아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좋은 성분으로만 쓴 네. 이런 초콜릿 네. 이걸 서양 사람들은 리얼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진짜 초콜릿이라는 뜻이에요. 네. 예? 바로 이런 초콜릿을 이용하도록 하시자고요. 주로. 이제 그 초콜릿 이게 성분표를 보면은 예. 원재료 제가 알기로는 이 원재료명을 어떤 걸 앞에 쓸까가 금방 함량이 많이 들어간 걸 앞에 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예 예, 맞습니다. 주요 원료인 경우 주요 원료인 경우에는 순서대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부터 차례대로 많이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간 이후부터는 네. 그 상관없어요. 그때부터는 막 앞뒤로 섞어.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주요 원료가 아닌 것들은 네. 그런 것들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일단은 이 초콜릿 성분표를 봤을 때는 예. 일단은 뭐 코코아 메스보다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간 설탕 그렇죠.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코아 메스보다는 설탕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지분유고 네. 그다음에 코코아 메스고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궁금했던 건데 저 우유 대두 함유는 웬만한 식품에 다 써 있더라고요. 이 대두라는 게 레시틴 때문에 써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레시틴 없어도 대두라는 걸 쓰도록 써야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네. 콩이 알레르기성 식품이거든요. 네. 암만 이제 자연의 껌이라도 네. 민감성 체질인 경우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콩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분들은 이 제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다가 써준 거예요. 직접 대두를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게 원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아주 극소량에서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 뭐 콩이 들어가 있는 가공식품을 만든 공장의 그 라인에서 생산한 경우에도 거기서 그 라인에 묻어있는 콩이 들어가가지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조금이라도 콩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다 대두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쓰는 거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또 우유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유도 직접 우유는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네. 우유가 혹시 제조 과정에 손입될 가능성이 있으면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네. 때문에, 우유도. 여기서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자료에는 가공 유지 1, 2, 3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원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님 성분 가리신 건가요? 아, 네. 이거는 네. 이제 얘 대형 버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대형 버터를 한꺼번에 넣어도 돼요. 네. 한꺼번에 넣어도 되는데 네. 이게 아마 공급하는 업체들이 다 다를 거예요. 네. 가공 유지 1번을 공급하는 업체, 2번을 공급하는 업체, 3번을 공급하는 업체가 네.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럼 1, 2, 3으로 써 있어요. 식품 아니죠. 거기서는 다른 명칭이 있죠. 다른 명칭이 있고. 다른 명칭이 네.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이 회사에서 초콜릿 네. 회사에서 편의상 이렇게 바꾼 거죠 이름을. 네.
그 전지분유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유 대신에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죠. 이건 좋은 겁니다. 전지분유는. 네. 전지분유, 탈지분유. 네. 이거는 우유를 그대로 건조시킨 거니까. 예, 네, 이건 좋은 원료입니다. 네. 첨가물 안 들어갑니다, 거기.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뭐 쉽게 사먹는 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껌에는 어떤 첨가물이 들어갈까요? 껌은 그 대표적인 심심풀이 식품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었어요. 네. 껌 보시면은 네. 거의 100% 식품 첨가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라벨을 한번 보시죠. 네. 라벨을 보시면 실감하실 텐데. 네. 자, 예, 여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시중에 어떤 무설탕 제품의 라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 껌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거, 껌 베이스. 네. 네, 껌 베이스인데요. 이 껌 베이스가 여기 지금 이제 한 가지 이름으로만 써놨지만 이게 이제 한 물질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들이,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초산 비닐 수지인데 초산 비닐 수지 외에 다른 뭐 무척 많은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네. 그거는 일일이 공개할 필요가 없도록 지금 돼 있어요.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게.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섞여 있는 거다. 그 안에는 안전성이 확인이 안 된 게 꽤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설탕 껌이다 보니까 설탕 대신에 다른 감미 소재를 썼죠. 당알코올을 썼네요. 지금 당알코올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일리톨, 말티톨, 에시리톨. 이 당알코올류는 이점이 몇 가지 있긴 해요. 뭐, 충치를 안 일으킨다든가. 네. 뭐, 칼로리가 낮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혈당치를 덜 올린다든가 그런 이점이 있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몸의 당대사 시스템을 혼선에 빠뜨려가지고요. 네. 오히려 대사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연구자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당알코올류 잘 아시죠?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몸에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껌의 경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향료입니다. 네. 향료. 그 맛을 오랜 기간 지속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향료를 굉장히 많이 써요. 껌은 대표적인 고향료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인산염인데 지금 여기 세 가지나 사용됐어요. 그죠? 예? 예. 이 인산염들이 껌에도 많이 사용되는데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미네랄 흡수를 저해한다는, 방해한다는 그런 그 연구 자료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인산염도 좋은 물질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잔탄검이라는 거. 이건 이제 증점제로 사용되는 건데 아주 좀 질감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 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좋은 물질이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설탕검이니까 단알코올류를 썼는데 그거 가지고 단맛이 좀 부족하니까 감미료로 보완을 해줬는데 합성 감미료네요. 네. 두 가지가 사용됐습니다. 네. 수카를로스와 아세솔판 칼륨. 이게 이제 종양세포를 만든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여러 유해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장내 미생물 균총을 나쁘게 한다라는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화제. 네. 유화제도 이제 또 들어가는데 되게 합성 유화제이기 때문에 네. 유화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세린 같은 거. 보세요. 100% 식품 첨가물로만 이루어져 있죠? 네. 예. 이런 껌을 우리가 입에 넣고 씹는 겁니다. 아무리 취식량이 적은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를 자주 씹게 되면 엄청난 양의 식품 첨가물을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네. 우리가 잘 찾아보면 썩 괜찮은 껌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껌은 아닙니다. 네. 해외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껌인데 네. 좋은 시도라고 저는 봐요. 껌 베이스 한번 보시자고요. 껌 베이스가 천연지클로 만들었어요. 화학물질 일절 안 들어가요. 네. 그렇죠? 예, 예. 이런 식으로 껌 만든 게 있는데, 여기에 설탕은 뭐 썼냐? 정제 설탕이 아니고 비정제 설탕을 썼습니다. 예, 비정제 설탕은 설탕 대안으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쌀가루까지 썼네요. 예. 예. 다만, 이제 향료하고 글리세린이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네. 꺼려지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그건 천지 차이죠. 그죠? 네. 예. 예. 이 정도 껌이라면 그래도 안심하고 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스쿠랄로스하고 아세설판 칼륨을 이제 제가 작가님한테 듣기로 이제 단맛을 내는 감미료. 예. 근데 이걸 두 가지 섞어 쓰는 건 있나 보죠?
예, 네, 두 가지 섞어 쓰는 게 더 감미 패턴이 좋습니다. 어,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개 본 두 가지 같이 써요. 왜냐하면 아세솔판 칼륨이 네. 조금 단맛이 자극적으로 뜨거든요. 네. 그 뒷맛, 뒤끝에 쓴맛이 좀 남아요. 근데 이제 수크라로소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완화시켜줘요. 어. 그래서 두 개 네. 같이 쓰면 아주 이상적인 감미가 나옵니다. 그럼 이 껌에서 봤을 때는 자이리톨 빼고는 다 첨가물인 건가요? 자이리톨도 첨가물이에요. 그래요? 아, 그럼요. 천연 그 자연 아닌가요? 아, 원래 이제 자작나무 숲에 들어있는 네. 그 자연에도 존재하긴 하죠. 네, 네. 자연에도 말티톨 뭐 이런 것도 다 존재하긴 하는데 네, 네.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막 저기 사용할 수는 없죠 여기에. 아~ 그래서 공장에서 대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 자연 보호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식품 첨가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완전 껌은 진짜 100% 첨가물이네요. 그럼요. 그냥.